안녕하세요. 서울 과학의 달에 만나는 2020 온라인 과학축제 사이언스 책방.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책방의 안내를 맡게 된 과학 퍼포머 이빛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책 읽어가는 남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저희 사이언스 책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우수 과학도서 중에서 매주 한 권을 선정해 이 시간을 통해 저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책방에서 모신 분은요, 게놈혁명 호모100 게놈 프로젝트의 저자 이민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융합기술원 지금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이원 다이그노믹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샌디에고 쪽에 있는 다이그노믹스라는 유전체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것을 연구하는 회사인가요? 저는 보통 유전자, 유전체와 그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맞춤의학 분야를 연구를 하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게놈, 예. 우리 안에 게놈이 있는 거거든요. 유전체를 연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유전체라고 하면 DNA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유전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유전체 하면은 영어로는 게놈 또는 뭐 지놈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단어적으로 보면은 진, 유전자와 크로모솜, 염색체가 합쳐서 보통 게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 물질 전체를 칭할 때 게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D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보통 DNA를 보통 게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일부 생명체는 RNA를 또 유전 물질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DNA가 아니라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유전체라는 것은 나를 이루는 요소인 것인데 유전체에 의해서 나라는 특성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보통 유전체는 어떤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ACGT라는 염기의 조합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그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체가 어떤 그 만들어지는 정보를 담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어떤 생명체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특질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반인분들한테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뭐 CSI라든지 아니면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친자 소송 같은 거를 떠올리시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DNA에는 어떤 유전적인 정보들이 들어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가 닮았으니까 외모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성격 같은 것도 들어갈까요? 사실은 맞습니다. 보통 DNA 속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어떤 외모, 어떤 성격, 특성,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질병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어떤 위험도라든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약물이 나한테 더 반응을 잘할 수 있을지 또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까지도 유전체 분석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얼마 전에 게노믹스 프레스라는 연극에서 로잘린드 프랭클린 역을 맡았었는데요. 그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 팀과 같은 시기에 DNA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을 연기하면서 정말 그 과학자분들의 정신과 집념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로잘린드 네. 프랭클린 씨하고 네.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왜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보통 그 제가 생물학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유전자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을 때 그때가 이런 생물학이 어떻게 보면 뭐 유전공학, 생명공학 해서 하나의
어떤 순수과학에서 어떤 공학과 과학이 만나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그 대학을 다닐 때는 어떤 유전자를 뭐 요즘 보통 PCR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계적으로 합성을 하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유전적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순수과학 분야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유전자와 어떤 그 유전체 쪽에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미국에서 뭐 석사 박사를 하면서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박사를 마친 당시만 하더라도 한참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말기에 있었고 특히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프로젝트에 좀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그쪽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은 게놈 혁명, 부제가 호모 헌드레드 게놈 프로젝트인데요. 아마도 게놈을 이용해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책에 쓰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보통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가 와서 모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게놈, 우리의 유전자가 이런 혁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데 관심을 크게 갖고 봤고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료의 발달과 우리 사회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해갖고 그 칭하는데 그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거의 하나의 종이 바뀌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UN에서 이런 호모 헌드레드란 말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100세 시대가 됐을 때 뭐 물론 100세 시대가 됨으로써 어떤 많은 그 혜택도 올 수 있고 어떤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이런 100세 시대가 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게놈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호모 헌드레드 게놈 혁명이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챕터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와 유전체 혁명입니다. 네, 인간의 유전체 분석을 100만 원대에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유전체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유전체 분석을 한다고 해서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닐 거고요. 아, 예, 그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고 보통 우리가 유전자를 뭐 설계도라고도 그러니까 나를 만든 설계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지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있어서 나의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되었을 때 그 건물을 뭐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 설계도가 없다면 사실은 그 건물을 수리한다거나 보수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지도가 없이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간에 많은 그 어떤 장애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길에 우리가 아주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간에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유전자를 분석해서 내 유전체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파악함으로써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나의 어떤 질병의 위험도를 미리 파악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함으로써 내가 100세까지 100세 이상을 살더라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과연 인간은 유전자의 정보대로 살고 있나 의심이 되는데요. 제가 전에 본 기사에서는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원래 자연 수명이 40세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인간이 DNA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빈아 씨 너무나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철학적인가요? 사실은 그 DNA 관점과 어떤 개체의 관점과 종의 관점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보통 이제 40세까지 인간이 사는 거로 다퉈 봤을 때 그건 완벽하게 DNA 관점으로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거는 어떤 하나의 세대에서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생존과 번식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생존과 번식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생존과 번식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인간이 40년 이상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다음 자식 세대로 넘어가는 게 보통 40년이면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인간 수명이 40년 정도라는 것을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나의 어떤 그 인격이나 이런 것을 가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꼭 자손을 번식해서 하나의 하는 것만이 살아가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좀 과거를 보더라도요. 1950년대 이전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40대, 5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 개발이 덜 된 나라를 가보게 되면 평균 수명이 40살, 50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호모 헌드레드니 뭐 이렇게 해서 뭐 노화 시대, 고령화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일부 좀 선진국들이나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유전자 입장과 나의 입장과 어떤 종의 입장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할 때는 같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은 사실은 유전자의 입장과 어떤 개체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초파리를 연구하시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뭐 동물이나 어떤 원생 동물이나 어떤 미생물들을 할 때도 환경이 열악해지면은 딱 자손을 번식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까지 정도의 짧은 수명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 동물이나 어떤 그런 개체들도 환경이 좋아지고 뭐 음식이 풍부하고 뭐 온도나 모든 조건이 맞게 되면은 그들이 꼭 종을 번식하는 이상으로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명이 우리가 뭐 60세, 80세, 100세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관점보다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그 개체의 관점에서 수명을 더 늘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전체 검사 100만 원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 검사를 해가지고 DNA 정보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랑 그 정보를 해독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현재의 유전자 정보 해독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유전자를 해독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단순하게 그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읽어내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ACGT라는 이런 코드가 인간 같은 경우는 한 32억 개 정도의 글씨로 쫙 써내려갑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그 글씨를 봐서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암호 코드 같은 거고요. 뭐 컴퓨터가 뭐 그 프로그래밍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드실 때 보면 이제 뭐 0, 1이라는 숫자가 계속 합쳐져서 되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을 들여서 유전체를 분석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의 염기 서열을 해독해서 그냥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읽어내는 그 결과보다는 사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분석을 할 수,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해독 자체보다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내용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그 다른 사람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해독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지금은 정말 그 해독해서 비용적인 부분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에서 지금은 100만 원 그 이하로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유전자 분석을 하는 시간도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만 분석할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어떤 앱이라든지 컴퓨터 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개인 그 유전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게 그 옛날에 그 개인 컴퓨터라고 하죠. 뭐 스티브 잡스가 뭐 맥킨토시를 만들면서 뭐 개인 그 컴퓨터 시대를 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인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그 옛날에는 그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전문가들만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로 만든 게 개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듯이 개인 유전체 분석에서도 과거에는 이런 전문가들만이 쓸 수 있었던 유전체 분석을 이제는 꼭 전공 분야의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분석이 대중화되고 해독이 완성되면 신분증처럼 자기 유전자 정보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컴퓨터, 핸드폰에 들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게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제 핸드폰에 뭐 유전자에 관계된 다양한 앱이 있고 저희가 뭐 마이 지놈 박스라든지 해서 보통 이렇게 뭐 드롭박스 해서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뭐 사진이나 파일을 넣어갖고 다니듯이 네. 그 컴퓨터에 이제 온라인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내 유전체를 넣어놓고 필요할 때는 항상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유전체 데이터를 자기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서 앱으로 쓰는 시대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불과 한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미국 MIT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해서 꼽혔던 기술 중에 하나가 DNA 앱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컴퓨터도 요즘은 사실은 뭐 안드로이드나 뭐 그 구글 뭐 애플 앱스토어에 가면은 그냥 클릭 하나만으로 쉽게 쓸 수 있듯이 지금은 DNA도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이 가능해질까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네. 물론 DNA 자체는 어떤 그 뭐 질환이나 그 어떤 뭐 질병 유전자를 찾는 데도 쓸 수 있지만은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병원이나 어떤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보통 앱이라고 하면 우리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로 씁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는 뭐 어떤 내가 뭐 질병에 대한 나의 뭐 위험도를 알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하게 본다면은 자기의 그 어떤 조상이나 혈통을 분석하는 영어로는 Ancestry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는 이런 개인 유전체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이 이런 자기의 조상과 자기의 선조를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뭐 그 저희 회사 같은 곳에서 그런 Ancestry 서비스를 유후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자기의 어떤 그 뭐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심지어는 요즘은 그 데이팅 서비스에서도 뭐 그 맞선을 볼 때 유전자에 기반한 맞선을 본다든지 뭐 화장품 뭐 나의 스킨 타입에 맞는 화장품 뭐 심지어는 와인조차도 나한테 맞는 어떤 와인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유전자 분석으로 하고 뭐 그 이외에도 나한테 맞는 뭐 맞춤 다이어트 뭐 맞춤 식단 뭐 그 사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앱 중에 하나가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유전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요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접촉해서 감염된다고 하기보다는 그 숙주와 바이러스 간의 어떤 유전적 그 적합도가 맞아야지만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전자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감염이 높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질병이 네. 있는데 이런 그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일부 사람들한테는 전혀 감염이 되지 않고 또 어떤 일부 사람들한테는 감염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앱을 이용해서 쉽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도 내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결혼 시장에서도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뭐 사주를 보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나와 가장 잘 맞는 유전자들을 골라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교육 시장이나 취업 시장도 달라지겠네요. 네. 뭐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날 건지 미리 알고 파악하면 조기 교육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혼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전적인 그런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결혼은 어떤 두 배우자 간의 만남이라는 그 두 사람의 그 어떤 그 만남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러니까 자손을 낳는 게 사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유전체 부분에서 그 결혼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 아기를 못 낳거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떤 선천적인 어떤 기형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들은 많은 부분이 사실은 유전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유럽 쪽에서 어떤 특정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그들에게 많은 특정 유전자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어떤 그 후손이 어떤 유전적 질환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낮춘다거나 안 그러면은 뭐 지금도 뭐 캐리어 스킨이라고 해갖고 보통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뭔가 문제가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보통 어떤 배우자와 만났을 때 우연히 어떤 같은 유전자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자손한테 전해졌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유전자 검사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재밌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보통 저희가 뭐 BTS의 뭐 DNA라는 노래를 보더라도 내가 타고난 뭐 운명의 만남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운명의 만남이라는 게 있을까?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운명의 만남은 있습니다. 있구나.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꼭 그런 그 유전적인 그런 조건보다도 여러 가지 그 고려를 하지만은 네. 특히 뭐 동물이나 새 같은 경우 보면은 짝짓기를 하는 거 보면 유전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뭐 연애를 하고 할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중매를 하는 그런 업체에서 해외에서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스크리닝을 할 때 유전적으로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을 스크리닝을 하는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한 거는 어떻든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상상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유전체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전체 혁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보통 혁명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보통 네. 우리도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해서 뭐 그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왔는데 저도 보통 유전체 혁명 단계를 한 뭐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초반에는 어떤 유전체를 연구 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있었고
보통 두 번째 단계는 그 연구 목적으로 분석한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임상 쪽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관계된 많은 바이오마커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네. 그 연구자 영역이 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어떤 그 태아의 그 어떤 유전자를 검사를 통해서 뭐 미리 그 산전진단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네. 쪽으로 다양하게 쓰여지는 시대가 있었고요. 제가 가장 크게 보는 유전자 혁명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개인 유전체 혁명입니다. 사실은 유전자 정보가 개인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시대는 불과 지난 한 5, 6년 사이에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만 해도 뭐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 굉장히 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유전자를 내 주머니에 갖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어떤 하나의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혁명과도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 인터넷이 이런 그 하나의 새로운 혁명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회를 바꿔놨듯이 이 유전자와 어떤 이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만났을 때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변화와 어떤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하나의 혁명의 단계로 이 유전자 개인 유전자 혁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